이제 대출을 받으면 전후 1개월 동안은 해당 은행에서 펀드나 다른 금융상품을 가입할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대출을 받으려면 한 달 내 가입했던 상품을 해지해야만 하는데요.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에 따른 조치지만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관련한 내용 자세하게 짚어봅니다. 네, 지금 말씀 들으신 대로 대출하기 전 또 후에 한 달간은 같은 은행에서 펀드나 보험 상품 같은 거 가입이 지금 안 된다고 합니다. 김종 기자 얘기 들어볼게요. 네. 네, 이제 신중 은행들이 가계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대출 전으로 한 달간 이제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다른 상품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최근 지침을 세운 겁니다. 네. 방카슈랑스는 이미 아시지만 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출을 받은 곳에서는 한 달간 펀드나 보험에 신규 접수를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금소법이라고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네. 시행이 되면서 구속성 판매 행위 기준이 좀 바뀌었거든요. 이에 발맞춰서 이제 시중은행들이 지침을 변경하면서 앞으로는 이 같은 행위가 금지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구속성 판매 행위란 은행이 대출 시에 펀드나 ELS, 뭐 방카슈랑스와 같은 보장성 상품 아니면 이제 투자성 상품을 끼워 파는 것을 좀 말하는데요. 네, 네. 이것이 그동안 은행권의 꺾기 관행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지적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기존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그러니까 저신용자를 대상으로만 해당 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앞으로는 모든 차주, 그러니까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당 판매 행위를 제한해서 적용하겠다는 얘기고요. 때문에 대출 실행일 전후로 해서 한 달간 펀드나 보험과 같은 투자성, 보장성 상품 판매가 사실상 금지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실제로 또 현장에서는 펀드나 보험 상품 가입한 데 있어서 소비자들의 불편을 끼고 있다. 도대체 어떤 관계길래? 라는 생각하실 겁니다. 유재희 기자. 네. 네. 그러니까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고 하는데 왜 내가 펀드나 방카슈랑스 가입을 못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작년에 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금감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서 공개한 자료가 좀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 2분기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코로나 대출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 받았던 건수가 67만 7천 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 다른 금융상품을 동시에 가입한, 그러니까 뭐 한두 달 이내에 네. 가입한 건수가 22만 8천 건으로 34%에 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딱 봤을 때, 아, 세 건 중에 한 건은 이런 꺾기가 같이 이루어진 게 아니야? 꺾기. 라는 네. 이제 의혹이 나오는 네. 건데요. 이 내용을 보면 신용카드 발급이 17만 건, 그리고 예적금 가입이 6만 9천 건이었고요. 보험과 투자 상품 등의 가입이 6,220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당장에 운영자금이 없어서 대출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을 하고 뭐 펀드나 이런 금융상품에 가입을 할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선택할 리가 없는데.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여기에서 이게 분명히 꺾기였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네. 그거를 더욱더 방지하기 위한 게 이번 조치니까, 네. 그래서 아, 금소법의 이 내용이 그래서 포함이 됐구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좋은데, 부작용이 은행권에서 사실 좀 어려운 점을 호소하고 있고요. 소비자들도 지금, 아, 뭐야, 헷갈려 합니다. 이런 부작용에 대한 얘기도 좀 더 들어볼게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정말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방카슈랑스의 가입도 필요했고, 네. 펀드 가입도 필요했고, 또 뭐 이 투자금을 위해서 약간의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전후 대출 전으로 1개월간 앞뒤로 안 이게 안 되면 그렇죠. 결국 1개월 후에 가입을 하던가 기존 계약을 뭐 해지를 해야 된다거나 그렇죠. 다른 은행을 이용해야 된다거나 이런 불편 사항 등이 좀 있을 수가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소비자들의 불편 그게 첫 번째고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네. 이 첫 번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 두 번째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실효성의 문제인데요. 네, 네. 이 꺾기가 금지된 게 이번 금소법으로 시행되는 게 아닙니다. 네. 이 법은 예전부터 있었고요. 네. 다만 이번에 금소법으로 인해서 달라진 점이 뭐냐 하면 취약차주의 대상이 예전에는 중소기업과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개인이었는데 여기에 뭐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까지 포함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질병이라든가 장애, 노령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저하된 사람들까지 취약차주에 들어가는 네. 뭐 요거 하나 달라졌고요. 일반 차주 중에서는
다른 건 다 똑같고요. 그 투자 상품, 그러니까 펀드나 신탁의 1% 초과, 그러니까 내가 대출 1억 원을 받는다면 네. 월 납입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 되는 펀드 등에 가입할 수 없는 정도가 신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은 저도 대출을 받았지만 그때 요구를 받았던 건 우대금리를 이유로 이야기를 해서 계열사의 신용카드를 만들어라, 뭐 급여 이체 통장을 만들어라, 네. 뭐 예적금을 뭐 해라 맞아요. 이런 거였는데 이것은 사실 이번 거기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개인 차주들은 그렇고 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은행들도 다 알기 때문에 1개월 안에 하는 게 아니라 1개월이 지난 다음에 권유를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편법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어떻게 규제하느냐 이게 네. 관건인데 이번 금소법에서는 사실 달라진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좀 아쉽죠, 사실은. 네. 네. 역시 예리하십니다. 네. 보고 계시죠? 관계자 여러분. 네. 네. 이혜라 기자. 네. 이 개선안 얘기해 주셔야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금소법 도입 초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그리고 업계들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네. 일단 뭐 예금, 적금, 계좌 하나 만드는데도 적게는 30분 그리고 길게는 1시간, 2시간 정도가 그래요. 걸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던 그런 서비스도 일시 중지한 은행들도 생겨서 소비자들은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금융당국에서도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내달부터 각 업계와 만나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26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소법 도입 이틀 날이었는데 은성수 위원장이 금융협회장 긴급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현장의 어려움을 인식은 하고 있지만 이 불편하더라도 불안전 판매라는 나쁜 관행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 빨리빨리와 소비자 보호가 양립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우선 강조를 하는 입장이었고요. 네. 그래도 제도가 안정화되면 소요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법 시행 초기 6개월 동안은 처벌보다는 컨설팅 중심으로 감독을 하겠다. 금소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였습니다. 그래도 은 위원장도 지금 과제를 느끼고 있는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굉장히 산적해 있는 상태인데 일단 6대 판매 규제 같은 경우 보험이나 일부 상품에 다 적용이 되다가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이 됐는데 시행 세칙이나 뭐 판매 절차 이런 것들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곳이 많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시행 세칙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청약 철회권, 위법 계약 해지권을 소비자들이 오히려 남용할 소지가 있어서 업계에서는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손실을 가지고 있다가 손실이 날 때 청약을 철회한다거나 위법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그런 권리를 내세울 때 그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담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 절차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확충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일시 중단된 비대면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런 혁신 금융 서비스와도 어떻게 조화를 이뤄내야 할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